나흘터의 궤적 아드아스트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팔콤이 직접 스위치에 이식을 한 나흘터의 궤적인데 뭐 플스 쪽에도 카이라고 해서 있고 같은 날 스팀 PC 버전으로도 카이가 출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직접 이식을 한 스위치 버전이 제일 궁금해서 이렇게 스위치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프레스 A 버튼 6게임 백이나 노말 하드인데 하드는 어떤 식으로 될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노말로 한번 해보는 걸로. 엔간하면 스무스하게 진행을 해보고 싶으니까. 로딩도 굉장히 짧은 편인 것 같네. 양력 1579년 여름. 양력? 항구도시 산세리즈에서 남서쪽으로 약 980세르주 CNCI해 해상. 허허. 칠류각이 아니라 양력. 근데 또 단위는 세르주 똑같고. 이스세븐 느낌 물씬 나네. 이게 주인공인 나유타인가? 정말 이스세븐 보는 것 같네. 거세가 出てきたな. 87.61도가. 해면からの 평균치와. 오이 나유타. 나とこで 何やってんだ? 이건 또 누구고? 난 나유타밖에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름밖에 모르는데. 어, 시그나. 시그나. 아, 시그나 자 네츠노. 部屋に いねえから もしや と 思って 来て みれば 今日は ちゃんと 寝とけ って 言っといたろ. いや, 今夜は 天気が いいから 天体 観測には ぴったり だ と 思って さ. 안개 끼지 않았나? 今の 時期 だったら 夏の 大三角 も 綺麗に 見える はず だし. 하하. やれやれ 아이카라즈 넷신나 컸다. 배 위에서 천체 관측. 어우, 느낌 충만한데. 선장이 노코사레지마마데와 아사마데 가까루 츠테다로. 이마노 우치니 네토카네도 메노 시타니 쿠마오 츠쿠테 카에루 하메니 낫치마제. 과구인노 텐몬다이 다따라 모토 세미츠니 하카레룬다케도. 타쿠 오마에 떼야사. 아니기분의 하나씩くらい 聞けやな. 무중になると 마을이가 見えなくなっちまうのは お前の いいとこでも あるんだが. 고멘, 쯔이. それにしても 노코사레지마니 帰るのは 4ヶ月ぶりくらいだね. 姉さんや 라이라야 師匠たちも 元気にしてるといいけど. たったの 4ヶ月くらいじゃ 大して 変わりはしないだろう. ま, せっかくの 里帰りだ. せいぜいのんびりするとしようぜ. 俺も運よく ナユタに合わせて 自警団の休暇を取れたことだしな. うん、そうだね. 마비노기하는 기분도 들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있으면 섬으로 돌아가요. 누나가 보내준 산세리지 학교에서는 매일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바쁘게 지내서 연락은 자주 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어요. 뭔 소리고? 어, 미테, 시그나. 오, 뭔데? 아, 손 빌어, 손.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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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이쁘다. 유세우다. すごく綺麗だ. しかも残され島の方角だよ. あの中にも星のかけらが混じってるかな. ああ、 きっとそうだろうな. それにしても大した景色だ. 星も俺たちの里帰りを出迎えてくれてるのかもしれねえな. よし、早速記録して. ダメだ。 さっき言ったばっかだが 寝ないと明日に響くからな. ほら、船室に戻るぞ. そんな。 この世界には果てがある. 僕たちは昔からそう教えられてきた. 無限に広が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海にも
明確な終わりがあって、そこから先へは進むことができない。だからこそ学者たちの多くは、この世界は平面上だと断じて、人々もそれを信じている。本当にそうなんだろうか。いや、きっと違う。僕は強く信じてる。世界はもっと広いはずだって。이건섬의궤적에서도나온얘기랑동일하네세계끝이있다서장다른세계로가는문 외전격으로나온게임이어가지고어떻게진행될진잘모르겠는데한번해보면알겠지다음날아침아백배경인가어떠메어깨가쩍쩍벌어지셨네주먹도얼굴만하고여기가남겨진섬인가그건가뭐이렇게다리가부실하게생겼냐남겨진섬 나요탄학생인거고시그나는자경대원뭐이렇게알고있으면되는걸려나야정말긴여행이었어산세리장에서부터1760세로주나떨어져있으니까밥스선장님의연락선이아무리성능이좋아도역시반나절은흐결국밤새별구경했나하프한번크게하는구나정말이지이래서내가푹자도록한거야그렇게나멋진유성을봐버리니까완전히잠이달아나버려서졸려아침을딱밤새고서이렇게맞으면그느낌일것같긴한데 빨리돌아가서아사한테아침이나차려달라고해그러면정신이들겠지아아사건또누구야난스승님이계신곳에들러서짐을두고올테니까알았어그럼나중에봐일단각자집으로가는건가아사가그럼나요탄의누나이렇게되는건가옥상에마원경기가막힌게있네집은왜이렇게또부실해보이고この光をこっち側から当てて。ちゃんと見えるようになったわ。뭔데이게まあ、綺麗。これはどこかの塔かしら。こんなにくっきりと見えるものも珍しいわね。この星のかけら。なかなかいい値がつくかもしれないわアントリアさんが喜ぶでしょうねあそろそろ帰ってきたみたいヤンド자기주인알아보고하나그러겠지아우누나어서와나요타다녀왔어누나그런데내가돌아온건어떻게알았어양의울음소리가들려서혹시나했지내가시간에맞게도착했나봐장거리여행하느라고생했어고마워밥은무슨일이야어쩐지많이졸려보여그렇다는건너또밤을새웠구나자주그런가보네별구경하느라역시알겠어누나혹시아침밥남았어나너무배가고픈데
오늘은 너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사이가 끝내주기 좋은가 보네. 특제닭의 수프를 끓여놨으니까 조금 늦은 아침 식사를 하자. 반세. 너네 요리를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배가 더 고파온 것 같아. 바로 준비할 테니까 짐부터 내려놓고 와. 손도 깨끗하게 씻고 와야 한다. 엄마? 알겠어. 지금 보니까 머리가 되게 양털 같다. 이게 내 여타방? 뭐 반짝반짝한 게 있는데. 겨우 한숨 돌리네. 시그나도 좀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벌써 왔네. 오랜만이야 아사. 이건 여전히 맛있을 것 같은 냄새네. 어머 시그나잖아. 여전히 기운이 넘쳐 보이네. 모처럼이니까 아침 먹고 갈래? 먹을래 먹을래. 그럼 사양하지 않고 실례 좀 할게. 아침 대바람부터 친구 집에서 밥 먹기? 보통 쉬운 게 아닌데. 벌써 왔나 보네. 나도 슬슬 내려가야겠는걸. 그래도 벌써 다 먹었나?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아산 여진 요리를 잘하네. 도시에 가면 식당 한두 개 정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가천이고 셰프에 비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별조각관 직사일도 있고. 계속 별조각 하는데 뭔지 모르겠네. 별의 조각 안에 들여다보고 광경을 해석하는 일. 섬 밖에선 매우 특이한 일 같아. 뭐 별의 조각 자체가 남겨진 섬의 특산품 같은 거니까. 근데 요즘 일은 어때? 그럭저럭 괜찮아. 단지 오늘 아침에 본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서. 신기하다고? 그 별의 조각엔 어떤 풍경이 보였어? 한번 볼래? 관측기에 고정해 놓은 상태니까. 볼래! 기운 넘치네. 졸리더네. 어디 갔나? 누나 방이지? 바로 걸어가자. 야야 흥분하지 말라고. 별의 조각은 어디 안 가니까. 그럼 식길 정리하고 다같이 볼까? 아 누나 방에 그렇게 덥석덥석 막 들어가도 되나보네. 별의 조각. 그건 유성과 함께 남겨진 섬 인근 바다에 떨어지는 불가사의한 광석의 이름입니다. 특수한 기기로 7가지 색의 빛을 비추면 아름다운 색을 비춘다고 하는 매우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세계를 로스트 헤븐이라 부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해. 대단해 누나. 이건 어딘가의 탑 같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고 웅장하고 주변 경치도 너무 아름다워. 뭔데 그래서 이게. 와 정말 대단해. 별의 조각은 누나가 가끔 보여주지만 이렇게 예쁜 건 본 적이 없어. 푹 빠지네 그냥. 그렇지 나도 처음 봤을 때 놀랐어. 그렇게나 대단해. 나도 보여.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고. 대부분의 경우 별의 조각에는 숲과 동물, 바다와 하늘같이 자연을 비추는 게 많아. 그 중엔 유적 같은 것이 보이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 이 정도로 건축물이 잘 보이는 건 정말 희귀한 거지. 별의 조각 안에서만 보인다는 로스트 헤븐이라 불리는 세계. 이 세계는 실존하는가?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 왜 별의 조각은 이 세계를 비추는가? 옛날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질문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 말 무지 잘하네 이 친구. 남겨진 섬 주변에만 별의 조각이 내린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 분명히 있어. 이유가 없을 리가 없어. 아 언젠가 이 손으로 해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졸리던 애는 어디 갔구나. 나요타도 참 또 자기 세계에 빠져버렸나봐. 나와 참. 로스트 헤븐이라. 분명 나요타네 부모님의 사고도 그것과 관련 있었지.
허허. 근데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나요타 녀석, 이렇게 되면 정말로 말을 안 되는데 말이지. 이제 좀 나한테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잠시 순서에 기다리는 게 좋겠어. 미안, 둘 다 순간 흥분을 해서. 괜찮아, 오랜만에 즐거운 나의 얼굴을 봤으니. 뭐 솔직히 극영치 멋졌어. 네 기분을 알겠더라. 그런 탑이 정말 있다면 나도 보고 싶은데. 응? 왜 그래 시그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오늘은 나요타에게 제안할 게 있어서 왔어. 제안이라니, 아침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 어휴, 애가 뭐 그렇게까지 대범할까. 뭐 그건 어쩌다 보니. 아침밥이라면 스승 댁에서 훨씬 전에 먹고 왔어. 또 먹었다고. 얘 또 참 대단하네. 그럼 두 번 먹은 거네. 여전히 잘 먹는구나. 뭐 한창 자랄 날 때니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해결세를 제기해볼까 해서. 해결사? 해결사라니, 전에 나랑 시그나가 했던? 응, 맞아. 다양한 의뢰를 받아 그걸 해결하고 보수를 받는, 이른바 무엇이든 의뢰하세요지. 잡일. 산세리즈의 재학용단에 들어가고 나선 휴업했었는데 모처럼 들어왔으니까. 괜찮겠네. 다들 좋아할 거야. 둘이 없는 동안 마을은 일손이 부족했고. 그지 그지? 기대에 부응해야지. 나요타 어때? 여름방학에 빈둥거린 것도 그렇고 해볼래? 딱히 빈둥거릴 생각은 없었는데. 오랜만에 도와볼까? 전처럼 집을 사무실로 쓰고 의뢰를 모집할 거야? 그런 거지. 여기 올 때 사람들에게 말해뒀어. 안 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벌써 말을 해뒀냐? 이제 슬슬 오펜하면 몇몇 의뢰가 들어올 거야. 시그나도 참 빈틈이 없다니까. 누나, 굳이 따지자면 멋대로나 용의주도야. 나요타랑 아사라면 무조건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누나도? 그래서 말이야 나요타, 바로 밖에 있는 우편으로 의뢰를 확인하러 가자. 뭐 갑자기 뭐가 막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네. 다녀와. 둘 다 열심히 해. 응, 다녀올게. 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아, 뭐가 많아. 대화 A, 조사 A, 캠프 플러스. 아하하하. 알았어. 허셜. 익숙한 성인데. 나요 더 허셜이구나. 아, 알았어. 아, 지도 오케이. 나중에 눌러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고. 카메라는 따로 안 돌아가는 것 같네. 오케이, 요걸 확인하는 거지. 아, 뭐 벌써 두 개 나와 있어. 검술훈련. 되게 세 보이나. 할아버지 아저씨? 모르겠고. 훈련 시켜줄까 한다. 어허. 도시락 만들기. 별거 다 시키네. 캠프 메뉴에 퀘스트 항목이 추가. 캠프 메뉴에서 시스템을 열어 퀘스트를 선택하면 수락한 의뢰 내용 확인. 아하하하. 알림 아이콘과 함께 확인. 알았어. 알림 아이콘은 왼쪽 아래 저런 식으로. 퀘스트가 편지 모양, 달려는 칼 모양, 기증은 다이아 모양. 해보면 알겠지. 우리가 별로 와있진 않네. 아, 마수 탈취같이 위험도가 높은 건 내가 챙겨 가져갔거든. 마수가 여기도 나와? 남을 별의할 줄 아는 내겐 다른 자잘한 일들을 남겨놨어. 지금은 역할을 분담하자. 응, 알았어. 근데 스승님이 의뢰는 둘이 같이 오도록 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쪽은 너한테 맡길게. 난 마술 와장창 박살내고 올 테니까. 뭐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하긴 스승님은 시그널 키운 아버지니까 이것저것 나쁘고 그럴지도 모르겠네. 아,
어쨌든 이건 스승님과 드레드용에서 오늘이구나. 모처럼 맞게 됐으니까 완벽하게 해내자. 아, 뭐 해봐 그래. 업적도 있구나. 업적으로 뭐 보상 같은 걸 따로 받을 수 있나 없나 뭐 그런 게 있나 없나 모르겠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세이브 한번 할까? 세이브는 몇 칸이야? 60? 많이도 있네. 좋아.